남기의 웃기는 일상.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남욱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냐면요, 되게 좋은 소식? 좋은 소식, 누군가에게는 되게 좋을 만한 소식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베네피트고요. 베네피트에서 저한테 또 무언가를 보내주셨어요. 이거랑 이거, 이렇게 두 가지를 보내주셨는데요. 내가 진짜 이거를 이제 베네피트에서 계속 보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데 약간 좀 걱정이 됐어. 내가 계속 이런 엄청난 브랜드에 만원 이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꽤 가격대가 나가는 거를 무언가가 나올 때마다 보내주시니까 이러다가 내가 너무 거만해져 버리는 거는 아닐까, 나는 약간 좀 걱정이 됐어. 사람이라는 게 나는 절대 거만해지지 않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괜히 또 뭔가 또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나 너무 좀 겁이 나는 거예요. 물론 상부상조하자는 마음으로 베네피트에서 보내주시면 저도 괜히 베네피트 가가지고 한두 개씩 사오기는 해요. 베네피트에서 요번에 보내주셨을 때 이런 카드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프로 매직 스쿨 프로필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모자도 씌워주셨고 밑에 김나묵님 11월 신제품 더 그레이트 브로우 난자 키트를 증정합니다. 난자? 난자가 무슨 뜻이죠? 내가 아는 난자는 그 난자밖에 없는데? 여성의 생식세포로, 아니 이 난자가 아닐 거 아니야. 난자라는 뜻이 없는데? 난자가 무슨 뜻이죠? 보내주신 제품은 바로 요 더 그레이트 브로우 난자 레드온이라는 제품이에요. 요거 브로우 난자가 뭐야 대체? 이 난자는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보시기에 딱 옷장 같이 생겼죠. 옷장, 옷장을 컨셉으로 나온 브로우 키트예요. 요거를 열어보면 샤라란, 요런 거 요렇게 브로우 제품들이 들어있고요. 옷장처럼 키트를 만들었어요. 제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가 들어있고요. 가격은 83,000원이고 출시는 10월 26일. 아직 출시하려면 한 보름 정도 남았어요. 아직 미출시 상품이고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는 요것들을 개별로 하나씩 구매했을 때보다 이거 하나를 사면 54%가 가격이 절약이 된대요. 18만원 상당의 제품인데 83,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거죠. 호수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조금 더 밝은 색상의 키트로 보내주셨고요. 제품을 하나하나 꺼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저는 이게 도저히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구글링을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녀석인지 알아냈습니다. 요게 적혀있기로는 브로우 매핑 툴이라고 적혀있었는데요, 판매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하는 건지 조금 찾기가 힘들었어요. 자, 요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요게 뭐냐면 말 그대로 브로우 매핑 툴, 맵이 지도잖아요. 지도에 ing를 붙여가지고 약간 뭔가 도안이 되는 브로우의 지도, 눈썹을 그리기 쉽게 도안을 그려주는 그런 툴. 제가 지금 눈썹을 왁싱하려고 일부러 한 달 정도 정리를 안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브로우를 좀 그리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코끝에다가 요 베이스를 맞추고요. 베이스 선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위쪽에 숫자 적힌 선도 보면서 눈썹이 시작하는 앞머리를 표시를 해놔요. 그 다음에 이 눈썹이 꺾인 부분 있죠? 꺾인 부분, 여기를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도 선을 보면서 표시를 해줍니다. 뭐 요렇게요. 그 다음에 눈썹 끝나는 부분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를 해줘가지고 뭐 거울을 보면서 여기 선이 찍힌 대로 이어주면 된다. 요런 거. 되게 이상적인 눈 모양이 나온다. 요런 말. 아이고,
물론 사실 이거 없어도 그냥 할 수는 있어요. 그냥 이렇게 브로우 제품 들고 이렇게 브로우 제품 들고 대충 맞춘 다음에 여기서 점 찍고 여기로 가가지고 눈썹 끝에 점 찍고 여기도 점 찍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정확한 대칭을 맞출 수가 있는 그런 거. 아유 설명하기 너무 힘드네. 아유, 나는 이해를 했는데 설명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 자, 그 다음에는 김미 브로우. 요거는 뭐 워낙에 유명한 제품이죠. 브로우 카라예요. 브로우 카라. 굉장히 어플리케이터가 작아요. 엄청 작죠? 보통 브로우 카라 바를 때는 한 요 정도 되는 거. 좀 큰 사이즈를 이용하다 보니까 눈썹 라인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김미 브로우는 굉장히 작아서 섬세하게 그릴 수 있다. 하지만 김미 브로우는 나는 너무 작아서 굉장히 답답하다, 감질맛 난다 하시는 분들은 요 3D 브로우 톤즈 요거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사이즈가 커요. 요거는 사이즈가 큽니다. 요 키트에 들어있는 제품은 아니고요. 요거는 개인 소장품. 자, 그리고 카브로우. 카브로우는 젤 브로우예요. 젤 브로우. 일반적으로 브로우 하면 펜슬이나 아니면 케이크 타입, 파우더 타입 브로우를 생각하시기 마련인데 요거는 젤 타입의 브로우입니다. 이것도 마침 제가 있어요. 있어요. 요렇게 젤 아이라이너 들어있듯이 들어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그런 젤 아이라이너처럼 요렇게 브러쉬가 달려있는 제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브러쉬에 묻혀서 브로우를 그리면 되는 거. 자, 그 다음 거는 요거 구프프루프 펜슬이에요. 베네피트가 진짜 브로우가 정말 강점인 것 같은 게 아까 그 브로우 카라 같은 경우에도 굵은 타입이랑 얇은 타입이 두 개가 나왔잖아요. 아이 브로우의 경우에도 굵은 타입 그리고 얇은 타입이 있어요. 요 난자 키트에 들어있는 거는 굵은 타입의 브로우 펜슬인 요거 구프프루프 펜슬이고요. 그리고 프리사이슬리 펜슬이라고 굉장히 샤프한 브로우가 또 있어요. 자, 윗부분이 구프프루프 펜슬 그리고 밑부분이 프리사이슬리 펜슬입니다. 또용. 요거 사이즈는 똑같네요.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나쁘다 보다는 본인의 취향에 따라 나는 정말 얇은 게 좋더라 아니면 나는 그냥 베이직한 게 좋더라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다음 거 이거는 브로우징. 빨리 넘어갈게요. 왁스 타입의 브로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카브로우보다는 좀 더 젤 아이라이너 같은 느낌의 그런 브로우고요. 옆에는 그냥 파우더, 정말 파우더 케이크 타입. 그리고 밑에는 브로우 브러쉬가 요렇게 앞뒤로 사용할 수 있는 브로우 펜슬 두 가지가 있고요. 또 미니 족집게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갑자기 너무 빨리 지나가는 느낌인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좀 소개할 게 뒤에 또 다른 제품도 하나 더 있어가지고. 자, 요번에는 하이브로우. 요렇게 생긴 하이라이터 펜슬이에요. 약간의 핑크기가 도는 그런 펜슬이죠. 깎아 쓰는 타입이고요. 브로우를 다 그리고 나서 눈썹 밑에다가 요렇게 눈썹 라인을 정확하게 해주고 싶을 때 요거를 요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 제품. 뭐 그리고 눈 밑에 발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름이 하이브로우긴 하지만 조금 더 다방면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드디어 마지막. 요거는 색조 제품이 아니라 툴 제품입니다. 요쪽에는 스크류 브러쉬, 요쪽에는 그냥 브로우 브러쉬. 요렇게 스크류 브러쉬랑 브로우 브러쉬가 양쪽으로 달린 제품입니다. 아니, 아까 들어있던 브로우 뒷꽁무니에도 스크류 브러쉬가 달려 있었는데 요거는 뜬금없이 왜 들어있냐? 요게 더 질이 좋아요. 솔직히 제품에 내장된 브러쉬는 약간 한계가 있어. 요게 아유 좋네. 뭔진 모르겠지만 느낌이 참 좋네. 그리고 요 브러쉬도 브로우 그릴 때 요걸로 그리면 내장된 브러쉬보다는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드디어 하나 다 했다. 아무튼 두 번째 제품은 요거는 진짜 관심 가질 만한 그런 신상이에요. 그런 신상. 바로 레드온. 뭔가 색깔부터 되게 끌리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립이에요, 립. 가격은 28,000원에 출시를 한다고 하고요. 출시일은 역시나 아까 이 난자와 똑같이
10월 26일에 출시하고 한정판이라고 합니다. 한정판. 색깔은 지금 이거밖에 없는지 아니면 또 다른 색깔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정판이라고 하니까 저는 진짜 무조건 살 거예요. 진짜 무조건 살 거야. 다른 색깔이 있으면 립스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틴트는 아니니까. 근데 립스틱은 스틱이니까 립스틱인데 요거는 요렇게 파타입의 립 제품이고요. 정성 레드. 이거를 무슨 레드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하면 진짜 정성 레드라는 말밖에 생각이 나질 않아. 안에 정말 작은 브러쉬가 하나 들어있네요. 립 브러쉬. 요걸 조금 바르기 어려워 보일 정도로 작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홈이 이렇게 나 있어가지고 브러쉬를 내장하고 다닐 수 있는 거. 사이즈도 굉장히 좀 작잖아요. 립브러쉬를 파우치에 넣고 다니기는 조금 그러니까 요거 들고 다니면서 요걸로 다른 립스틱 같은 것도 바를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발색 한번 해봅시다. 브러쉬에 묻혀서 엄청 부드러운데요? 오, 왜 이렇게 부드럽게 발리지? 원래 매트립은 약간 뻑뻑하게 발리는 맛이 있잖아요. 되게 촉촉한 립스틱 바르는 느낌처럼 발리는데 이렇게 해보면 엄청 매트해. 이런 느낌 처음 받아봤어요. 되게 부드럽게 발리는데 엄청 매트해요. 뭐 아무튼간에 오늘 저 이렇게 다 써봤습니다. 다 써봤어요. 난자도 오픈해봤고 요 레드온도 오픈해봤고 좋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여기를 클릭해서 구독, 그리고 여기를 클릭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보러 가주세요. 요것들도 재밌답니다. 그럼 안녕. 뱀.